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18장 16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일어나 소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려고 그들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는가? 아브라함은 분명히 크고 강한 민족이 될 것이며 땅의 모든 나라들이 그를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의 자녀와 그의 집안 자손들에게 명해 여호와의 길을 지켜 의와 공의를 실천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하여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말한 것을 그를 위해 다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이 한 짓이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살펴보고 알고자 한다. 그 사람들이 그곳을 떠나 소돔을 향해 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다가서면서 말했습니다. 주께서는 의인을 악인과 함께 쓸어버리시렵니까? 만약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는데도 그곳을 용서하지 않고 정말 쓸어버리시겠습니까? 의인을 악인과 같이 죽이고 의인을 악인처럼 대하시는 것은 주께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인 주께서 공정하게 판단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소돔 성에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해 그 온 땅을 용서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비록 먼지와 재 같은 존재에 불과하지만 내 주께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의인 50명에서 다섯 사람이 모자란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다섯 사람 때문에 그 성 전체를 멸망시키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거기에서 45명을 찾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다시 말했습니다. 만약 거기에서 40명만 찾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40명을 위해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내 주여,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거기에서 3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30명을 찾으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제가 감히 주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2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20명을 위해 멸망시키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내 주여,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거기에서 1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그 10명을 위해 멸망시키지 않겠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치시고 즉시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멘. 저희 W 공동체의 주일 예배는 10시 30분 주일 1부와 그리고 오후 2시 2부 예배 두 번에 걸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그리고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온누리교회 W 청년부 검색하시면 공동체 소식관에서 접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명절이어서 1, 2부 통합으로 예배 한 번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를 향한 약속, 그 가문을 향한 약속에 실수가 없으시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 말씀하시는 장면을 지난주일에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지는 18장의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아브라함의 장막에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오신 것을 알고 하나님과 천사들을 극진히 대접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제 장막에 오셔서 함께 식사를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하시죠. 바로 그의 아내인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자, 그런데 그 대화를 하던 그때 당시에 당사자였던 사라가 장막 건너편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속으로 웃다가 하나님께 들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라가 거기서 자신은 웃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그마저도 거짓말임을 탄로나는 그 장면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직전에 있는 18장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본문인데요.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일어나 소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려고 그들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는가? 자, 하나님과 천사들이 아브라함을 만난 곳,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던 곳은 어디였냐면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소돔이라고 하는 지역은 당시에 성인 남자의 걸음걸이로만 가더라도 좋게 하루는 넘는 거리였습니다. 가깝지 않은 거리였던 거죠. 자, 아브라함이 그들을 극진히 영접을 하고 떠나는 그 순간에도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배웅하는 장면이 이 본문에 나옵니다. 자, 그렇게 그들이 떠나려고 하는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내가 지금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 구절만 보면 사실 아무런 맥락도 없이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신 굉장히 뜬금없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 같아 보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내가 숨기겠는가. 지금 소돔을 향해서 가야 할 것 같은 그 상황에서 굉장히 엉뚱한 하나님의 말씀이 툭 튀어나왔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아모스 3장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아모스 3장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종인 예언자들에게 자기의 비밀을 알리지 않고는 결코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신다. 자, 내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숨기겠느냐라는 말의 의미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하실 일을 먼저 알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바로 이 아모스 3장 7절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들, 예언자들이었어요. 특히나 구약의 예언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거나 혹은 어떤 행동을 하시거나 특별히 어떤 심판의 메시지를 이행하려고 하실 때 항상 하나님은 자신들의 선지자들에게 그 계획을 먼저 알려주세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알았던 이들이 바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되기 이전에 그 이야기를, 그 사실을 그보다 먼저 알고 있었다. 바꿔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과 늘 친밀한 교제가 있었고 인격적인 관계가 있었고 사귐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구약의 선지자들은 늘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었고 언제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고 언제든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었던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려겠는가? 라는 말은 사실은 바꾸어 말하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 가운데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되는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대화의 밀도가 관계의 깊이를 보여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상대방과 얼마나 깊은 대화를 하느냐가 나와 그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깊은지를 알려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희 집에 둘째가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데 하루는 집에 와서 굉장히 우울해하면서 저한테 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우울하니? 그랬더니 둘째가 자기 유치원에 서아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나랑 단짝 친구를 안 해준다고 자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자매님이신 것 같아요. 서아 얘기 들어보니까 하도 궁금해서 그 단짝 친구가 되면 어떻게 되냐, 뭐가 좋냐 물어봤어요. 뭐 다 친구가 똑같은 게 아닌가 싶었던 거죠. 그랬더니 단짝 친구가 되면 같이 다닐 수 있대요. 그게 아니면 그럼 다 같이 다닐 수가 없나? 뭐 그런 생각이 동시에 들었고요. 그리고 단짝 친구가 되면 자기한테 해주는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만큼 하나님을 향한 나의 관심과 사랑이 어떠한가를 생각해 보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찾아오셔서 늘 은밀한 이야기를 하시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정작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가까이 있지 않은,
정말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이 관계를 보면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떠한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의 크기만큼 나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관심이 있고 나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사랑의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일방통행입니까? 아니면 쌍방통행입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 앞구절 16절과 17절을 잠시 눈을 감고 상상을 해보았어요. 이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천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는가? 이 말을 사실 돌려 말하면 내가 지금 하려고 있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길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와 아브라함 사이에는 말 못할 이야기가 있다고 생각하니 그런 이야기 없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소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 어떠한 이야기이시는지 내가 관심이 있고, 하나님 나의 어떠한 이야기이시든 하나님께서 내게 관심이 있는, 여러분, 그 친밀한 사귐과 교제가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되고, 기도 제목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사귐을 향하여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삶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더욱 알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더욱더 깊은 교제를 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나도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하고 나도 하나님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향한 갈망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평생 우리의 소원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지는 18절의 말씀입니다. 18절 함께 읽을까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크고 강한 민족이 될 것이며 땅의 모든 나라들이 그를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사실 이 말은 창세기 12장에서 처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쯤 되면 아브라함도 이 내용은 굉장히 익숙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 대목에서는 이전에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한 가지 다른 점이 등장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이제는 그 약속의 의미, 그 약속의 목적을 설명하세요. 사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인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껏 우리 몇 주간 말씀 들었잖아요. 그냥 냅다 찾아오셔서 너는 복이 될 거다. 굉장히 하나님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18장의 이 본문을 보면 아,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지?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에 대한 그 이야기를 이제서 하시게 돼요. 18장에 이르러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이유에 대해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어지는 구절인데요. 1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의 자녀와 그의 집안 자손들에게 명해 여호와의 길을 지켜 의와 공의를 실천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하여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말한 것을 그를 위해 다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는가? 19절에 나오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여호와의 길을 지켜 살아가기 위한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실천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게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밝혀지는 거죠. 자,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게 복을 주겠다.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축복이었어요. 사실 하나님 그 말씀 하시려고 아브라함 부르신 거죠. 자, 그런데 그 축복을 받는 사람들, 그 아브라함의 자녀들, 그 자손들은 사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지키고 따르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은 말씀을 따르는 삶과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축복을 주려고 하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과
절대로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맞다면, 정말 그것이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은 축복이 맞다면, 거기에 늘 존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향한 부르심이 그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저를 포함하여서 우리 모두를 향한 가장 큰 유혹과 도전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유혹과 도전인가? 바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분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유혹과 도전이라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굳이 꼭 그런 삶을 살지 않으려고 애써도,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것 가능하다.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대로 사는 삶, 굳이 그렇게 살려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것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리고 심지어 주위를 둘러보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이들의 삶이 우리 안에 너무도 많이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는 애써 굳이 어떻게 보면 이런 비효율적인 삶에 끝까지 관심을 두어야만 하는 것인가라는 물음이 엄습할 때가 너무도 많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통해 바로 이 사실을 세상 가운데 증명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은 분리될 수 없다. 만약 분리가 가능한 것처럼 보이고 말씀을 따르지 않아도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 축복은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우리의 삶의 여러 터전들, 우리가 속한 가정, 우리가 속한 일터,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은 말씀을 따르는 삶과 분리되지 않는다. 말씀을 따르는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증거될 것이다. 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 사실이, 이 진리가 증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히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을 우리는 수없이 마주할 거예요. 나는 지금도 이렇게 발버둥치며 살아가는데 과연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 내면의 목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엄습할 때, 여러분, 바울이 권면했던 것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담아내는 그 메신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2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20절에서 22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이 한 짓이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살펴보고자 알고자 한다. 그 사람들이 그곳을 떠나 소돔을 향해 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을 바라보시면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무겁다. 앞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로 행하게 하시려고 했던 의와 공의에 정반대되는 개념이 부르짖음과 죄악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그 영적인 상황을 직접 점검하시려고 천사들을 소돔에 보내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런데 그 끝머리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22절 끝에,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한국어 번역상으로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확인할 길이 없는데, 사실 이 표현은요, 원문으로 보면 주어가 반대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한국말에는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원문으로 직역을 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예요. 자, 얼핏 보기에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심판을 향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는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막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도 그럴 것이, 그곳에 누가 있어요? 롯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막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 앞에 서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막았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 막고 서 있었던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사실은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 서 계셨을까? 여러분 바로 이어지는 본문에서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네 차례, 다섯 차례에 걸쳐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중보할 기회를 아브라함이 얻잖아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무리 죄악으로 가득 차고 패역한 소돔과 고모라일지언정 그 땅도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긍휼한 그 땅이 되기를 바라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게 무엇인가? 심판이 임하기 직전에도, 어쩌면 심판이 진행 중에, 심판이 임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을 죄악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소망이 무엇인가?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혹시 특별히 명절을 보내고 있는데 명절 때마다 기도가 깊어지시는 정말 믿지 않은 가족들을 둔 우리 W공동체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아직 하나님의 소망은 꺼지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꺼지지 않았어요. 할 수만 있다면 죄로부터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소망. 자,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은 그 하나님의 넓으신 긍휼이 죄를 용인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을 완전케 하시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참으시는 이유는 죄를 허용하시고 죄를 용인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올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멈추시고 끝까지 기다리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질문은 전혀 다르잖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하나님 왜 죄악이 만연한 시대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제가 느껴야 합니까? 하나님 악인이 의인을 조롱하는 시대 속에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까? 그 한 사람이라도 돌아올 수만 있다면, 그 한 사람이라도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면,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나를 그렇게 기다려주셨고 참아주셨잖아요. 나를 끝까지 참고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시선에 여전히 끝까지 참고 기다려주어야 할 또 다른 누군가가 있다라는 그 사실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어지는 2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다가서면서 말했습니다. 주께서는 의인을 악인과 함께 쓸어버리시렵니까? 만약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는데도 그곳을 용서하지 않고 정말 쓸어버리시겠습니까? 의인을 악인과 같이 죽이고 의인을 악인처럼 대하시는 것은 주께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인 주께서 공정하게 판단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죠. 주께서는 의인을 악인과 함께 쓸어버리시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 말 안에 숨겨진 한마디가 있어요. 무슨 의미냐면 아무리 그래도 의인 한 명은 있겠죠. 아브라함 안에 있는 전제죠. 주께서는 의인을 악인들과 함께 쓸어버리시겠습니까? 의인이 없다라는 생각을 했다면 이런 질문을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아브라함 안에 아무리 그 땅이 패역하고 죄악이 가득 차도 거기에 의인은 있을 것이다 라는 아브라함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의인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 의인을 악인과 똑같이 취급하고 대한다? 그 하나님의 공의와는 어울리지 않는 것 아닙니까? 자,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이시죠. 자, 소돔성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내가 그 땅을 용서하겠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제안을 수락하십니다. 근데 현실이 어떠했어요? 그 아브라함의 기대와 전혀 달랐죠.
그 이후에 본문을 우리가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아브라함의 제안이 계속해서 수정에 수정을 거듭합니다. 처음에는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결국에 10명까지 내려갔어요. 자, 처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호기롭게 말했죠. 주께서 악인을, 의인을 악인과 함께 쓸어버리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알고 계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돌이킬 만한 고작 10명의 의인도 찾기 어렵다라는 현실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속으로 이러지 않았을까? 너 참 애쓴다. 그 마음 참 기특하다. 근데 그래봤자 없어. 라고 하셔도 될 법한 하나님이신데 아브라함의 끈기 있는 간구를 계속해서 지켜보세요.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은 왜 이런 무의미해 보이는 대화를 멈추지 않으셨던 것일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이에요. 끝까지 10명이라도 있겠지라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주님,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한 명 없겠습니까? 라고 자신 있게 출발했지만 50명, 45명, 30명, 20명 자꾸만 줄어드는 숫자에 이제 아브라함도 더는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실 이 이야기의 결론은 아브라함아, 그 마음이 내 마음이다. 그 마음이 내 마음이다. 사실 아브라함의 마음,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마음이기 전에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의 처절한 현실을 이미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아브라함을 가로막고 이 의미 없어 보이는 대화를 하나님이 출발하게 하시고 대화를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아, 그 마음이 내 마음이다. 저는 이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삶의 터전을 보면서 이 의인의 숫자가 줄어드는 만큼 비례하여서 자신이 없어지는 그 아브라함의 줄어드는 자신감만큼이나 우리의 삶을 향하여서 또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가족을 향하여 바라보는 그 마음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사실은 그게 내 마음이다. 주님의 마음이 흘러가야 할 곳을 향하여서 믿음의 걸음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참 너무 하나님의 공교로움 같아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이 명절의 연휴에 내가 바쁘게 살아오느라 바라보지 못했던, 정말 하나님의 시선이 필요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어야 했지만 나의 바쁨의 이유로, 내 삶을 챙겨야 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돌아보지 못했던 그 자리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곳을 바라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맡은 주님의 메신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시고 두루 감찰하시나니 공의와 정의를 이루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룰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삶의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일어나기를,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의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며 하나님, 이 땅의 모든 헛된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축복을 분리하여서 하나님의 축복만 따라가면 된다라고 우리를 속삭이는 그 모든 것들이 헛된 우상임을 선포하며 주님,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부르신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가사의 고백으로 주께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영광 찬양해.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 앞에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에 오는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우리 삶 가운데 선포하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오직 하늘의 하나님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가정 위에, 모든 가정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안타까운 마음보다도 주께서 그곳에 먼저 그 마음을 두시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주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그곳을 떠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나라를 이루시고 그 땅에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향한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온 땅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부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담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는 한 주께 포기란 없사오니 하나님 주의 마음을 물붓듯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사단의 마음이 떠나가고 주님 주시는 거룩한 선한 마음으로 충만케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모든 이들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두 손을 향하여 주님을 들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시간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열심으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내 마음이 구하여 주옵소서. 한가운데에 나의 시선이 몰아주는 하나님 이 땅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이 불안하고 연약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꺼지지 않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열심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구분하고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전심으로 주님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거룩한 언약의 중보자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땅을 위하여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브라함의 마음이었고 또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처럼 주여 우리 가운데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거룩으로 무장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전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충만케 되시오라. 성령 하나님 거룩한 마음을 부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결한 마음을 부으시고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시대를 향한 주님의 마음과 이 땅을 향한 주님의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과 주님의 마음을 품으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열심이 꺼지지 않는 한 여전히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거기에 하나님의 소망이 있을 줄로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눈을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만군의 이 시간 함께 우리 각자의 삶을 주께 올려드리며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마음이 절실히 필요한 곳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지경에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고선 살아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가정을 주께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꺼지지 않는 주의 임재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으시고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사업의 터전에 주의 영광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각자의 삶의 지경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주님의 임재를 구하오니 주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 각자의 삶의 자리를 주께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여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깨어짐이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주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일터와 직장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원하시고 선하신 주님의 인도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우리의 어르신 자리마다 선하신 주님의 능력을 주님께 가져가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주옵소서.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하나님의 주님, 기도로 모든 삶의 자리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모든에게 주님 와주시고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그 자리 가운데 찾아오시며 약속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와 그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성령을 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끈질긴 포기할 수 없는 그 기도는 사실 아브라함의 마음으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그 가운데에 임하였기 때문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주님, 아브라함아, 내 마음에 사실 그러하다라고 말씀하시며 단 한 사람이라도 그곳에 의인이 있다면 내가 지금이라도 심판을 돌이키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과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아가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시는 부르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이루는 길을 원하시는 하나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그 시선으로 우리를 각자를 부르신 그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심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민족의 명절에 각 가정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가정의 형편과 상황과 또 배경들이 모두 다양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 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심은 그 가정에 나로 인하여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오니, 주님,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그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일터와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사업의 터전과 학교와 모든 삶의 자리가 온전히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